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강화면 왕창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 요즘 핫한 송파양평 강화 IC 인근 시골길 없는 평생 조망권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예쁜 5억대 전원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시골길은 전혀 없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차량 두 대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다. 주도로에서 버스 정류장이 600m 있는데요. 자, 들어오는 입구 차량 교행 가능하다. 그리고 강화면 생활권이 차량 7분, 서울 잠실역 기준 42km 거리에 입지 환경 최고의 매물이다.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땅 모양이 워낙 예쁘기 때문에 굉장히 정원 공간이 넓게 보인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평생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우리 집이 높게 성토도 되었지만 앞쪽 땅이 농업지역 땅이기 때문에 주택이 들어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생 조망권 그리고 잘 가꿔진 정원을 갖춘 주택이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63평, 도로집은 28평 포함이고요. 건평이 40평. 중요한 매매가가 5억 5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아무래도 이제 주인분께서, 매도인께서 실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택이면 주택, 정원이면 정원, 관리 매우 잘 돼 있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화사하면서도 모던한 우리 실내 공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1층에 방 하나의 공간 굉장히 넓다. 그리고 붙박이장, 파우더룸, 안방, 욕실까지 마련되어 있다. 우리 주택 2019년 5월 준공에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금 현재 LPG 그리고 상수도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자, 1층에 방 하나의 공간 굉장히 넓게 빠져 있다. 그리고 앞쪽으로 나오시면 확 트인 지금 현재 거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앞쪽으로 통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양, 그리고 옆쪽에 창호가 하나 더 빠져 있는 것이 남양이다. 우리 주택은 지금 현재 보시면 거실 기준으로는 서양, 그리고 좌측 창으로는 남양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거의 평탄지이지만 이렇게 습세권에 산세 저망은 더더욱 끝내준다. 자, 아트홀부터 해서 주부를 위한 주방 공간까지 굉장히 모던하고 예쁘게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디귿자 형태의 주방 공간. 자, 냉장고 두 대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위쪽으로 상하부장까지 굉장히 널찍하게 모던하게 빠져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보조 주방까지 갖출 거는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1층이 주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1층이 굉장히 주방이라든지 방이 넓게 빠져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자, 1층에 세탁실이 없었는데요. 자, 2층에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다. 자, 2층에 세탁실이 마련된 이유는 아무래도 2층에 넓은 베란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2층에 이렇게 세탁실을 만드셨다. 그리고 앞쪽으로 오시면 또 다른 방 하나의 공간. 이쪽 방에는 앞쪽으로 뷰, 예쁜 뷰를 볼 수 있는 테라스까지 마련되어 있다. 이쪽 테라스 공간에서 차 한잔 하시면 끝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썬룸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이 방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깔끔한 욕실 공간, 깨끗하다. 우리 집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깨끗하게 관리 잘 해놓으셨다. 그리고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작은 방이다. 지금 이제 붙박이장 시공해 놓으셨는데요. 작은 방이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오면 넓은 베란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63평, 건평 40평의 중요한 매매가가 5억 5천만 원에 나오고, 시골길 없는 그리고 서울 접근성 좋은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